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산사의 하루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사의 하루, 정철호.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멀리 느껴진 것들이 이제 옆에 와 있습니다. 산사의 밤은 그렇게 고요함 속에 달빛이 흘러 온 밤을 적시웁니다. 달아난 바람 소리와 청아한 풍경 소리에 새벽은 찾아오고 아직도 첫날 밤의 두근거림이 가슴에 울렁입니다. 템플스 데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절에서 하룻밤을 자는 프로그램인데 그전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상상의 가격에 템플스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로 저는 절에서 자는 행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첫날 밤, 마치 신혼의 첫날 밤처럼 떨렸습니다. 멀리 개구리들의 풍악소리와 벌레들의 노랫소리에 산사의 밤은 저물어 갔습니다. 달님도 나와서 저의 첫날 밤을 몰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뭇가지의 모양이 마치 까치의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 반가운 손님이라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있는 줄 알았던 부처님의 가피도 하룻밤 사이에 가슴으로 점여오고 만물의 미미한 움직임도 귓가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에 달빛은 눈을 비비면서 바라보고 그렇게 산사의 하루가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별거인가요? 이렇게 조용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무엇이 바빠서 이제야 산사에서 잠을 자는지 소소한 일상이 너무 그립습니다. 산사의 하루는 제 인생에서 귀한 밤이었습니다. 산사의 하루, 정철호.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멀리 느껴진 것들이 이제 옆에 와 있습니다. 산사의 밤은 그렇게 고요함 속에 달빛이 흘러 온 밤을 적시웁니다. 달아난 바람 소리와 청아한 풍경 소리에 새벽은 찾아오고 아직도 첫날 밤의 두근거림이 가슴에 울렁입니다. 네, 오늘은 산사의 하루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